샹크스가 그렇다면 흑막이 아닌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때까지 샹크스가 흑막인 이유에 대해서 쭉 봤다면 이제는 흑막이 아닌 이유. 솔직히 말하면 샹크스가 흑막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독자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충격을 받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흑막이 아닌 이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는 루피의 은인이잖아. 보통 주인공의 은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흑화를 해서 알고 보니 막 나쁜 놈이었다 이런 전개는 블리치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아이젠 소스케라고. 그렇죠. 그 전개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팔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팔을 희생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얘가 흑막이었으면. 그렇습니다. 보통 은인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루피가 어릴 때 빵을 못 사고 그냥 1,000원을 줬다. 뭐 이 정도면 흑막들도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팔까지 날려라. 불확실한 그거의 가능성에. 그러면 갈링이 많이 시켰다. 안 해요 아빠 이러면서 도망갈 거야 샹크스는. 그렇습니다. 가출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와, 이 정도 희생을 하는 놈이 흑막이라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팔 뜯긴 시점부터 흑막 가능성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피한테 밀짚모자를 맡기면서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돌아와라 이랬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 천룡이냐 이러면 좀 와 이 장면 왜 나온 거야? 이 장면 그러면 될 거야. 빌드업이 근데 쫄깃하다.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면 돌려주라라 널 죽일 테니 이제 더 이상 못 갚치게. 그럼 그냥 지금 이때 죽였으면 안 되나? 이때는 안 돼 또 뭔가 있겠지. 오다 작가님이 떡밥 하나 기계 막히게 보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추측한 얘기한테 좀 오다 작가님한테 전이한 것 같은데. 그리고 고무고무 열매를 굳이 탈취를 할까? 그래서 세계정부 피나인 이런 친구들이 운방을 나르고 있었는데 자기 딱가리 들잖아. 고무골매 좀 가져갈게 하면 오케이 할 텐데 왜 굳이 탈취를 해갔을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후주가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 태양신 니카를 겨우 찾아갖고 운반을 하고 있었고 후주는 그게 사람 열매 태양신 니카인지 몰랐지만 오로송들은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경비를 좀 삼엄하게 해놨는데 굳이 그거를 뚫고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해갖고 잼민이한테 먹였다? 이러면 오로송들이 야, 니 우리 편이라지만 이건 안 되겠다고 사형시켰을 겁니다. 아니면 뭐 이게 거대한 쇼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렇습니다. 굳이 탈취를 안 하고 주작을 했어도 됐을 텐데. 일단 이렇게 샹크스가 고무고밀매를 탈취한 다음에 좀 극비로 다룹니다. 우타가 저거 나 줄 거야 이러니까 아무리 딸이라도 너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샹크스가 흑막이라서 고무고밀매가 먹고 싶어서 탈취를 했다. 이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자기도 안 먹어요 저거를. 저걸 고의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로저가 로드 포네그리프의 고무고무 열매가 진정한 태양신의 열매다. 그거를 운명적으로 먹는 소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구애다. 뭐 이런 유언이 적혀 있어가지고 샹크스가 루피한테 실험을 해봤다 이런 설인데 차라리 그게 말이 되지. 이게 흑막이라면 이걸 과연 탈취를 했을까? 자 그리고 로저 해적단 견습 출신이죠. 솔직히 말하면 피거랜드의 명문가 현실 세계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영국의 왕조, 귀족,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 거기에 아들인데 갑자기 어린 날에 가출을 하더니 빈민과 갱단에 그것도 갱단 중에 멕시코 뭐 마약 왕에 투제자가 되었다.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커서도 갱단 보스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해적의 길을 걷는 샹크스가 운명적으로 로저를 만났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피거랜드의 자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해적이 되었다. 이건 좀 아다리가 안 맞죠? 그렇죠. 자 일단은 천룡인들은 이렇게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이 좋아해서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지도 않아요 애들은. 자 그리고 이렇게 갓벨리에서 로저와 레일리가 로저의 보물상자에서 정말 어릴 때 발견했다 이런 게 필름 레드에서 밝혀졌습니다. 거의 한 살 때 발견을 했기 때문에 로저가 어릴 때부터 좀 키웠고 로저 해적단의 결습이었던 놈이 갑자기 천룡인이었다 이러면 뭔가 개연성도 안 맞는데. 근데 로저 해적단에서 쭉 활동을 했습니다. 뭐 얘가 발견만 됐는데 천룡인 측에서 아 쟤 피그랜드인데 빨리 회수해야 되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로저 해적단에서 재능이 뛰어나게 활동을 했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샹크스가 처음부터 천룡인의 핏줄이 맞았더라도 로저와 거의 7, 8년을 같이 항해를 하면서 교육을 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머리 해적의 정신을 좀 물려받았지 않았을까. 하여튼 해적의 정신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일 수도 있어요.
보통 악인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간다 뭐 이런 말들도 그쵸? 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샹크스가 굳이 연기를 할 이유도 없고 정의로운 행보를 좀 걷고 있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이 산적들이 시비 걸 때도 그렇고 다 참아줘.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욕하는 것만은 못 참겠다. 오. 철룡인 사상은 완전 반대야. 그렇습니다. 철룡들은 닭가리들을 욕하는 건 이해도 나를 욕하면 못 참는다 이러는데 샹크스는 근본부터 약간 반대네요. 그렇죠. 남을 위하는 삶이다. 근본부터가 철룡인이 아니야.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도 않고 얘는 진짜 근본부터 해적, 자유로운 해적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모험, 이 새끼 취미 자체가 모험이야. 철룡인들은 모험을 못하죠. 모험을 하기 싫어야 되죠. 더러운 가게 공기 이러면서 냄새를 맡기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서 토트 무지카를 불러가지고 엘리지아가 멸망했을 때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덮어 써줬어. 오. 우타가 힘들어할까봐. 심성부터가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이 악인이 되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걸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신시대가 두렵나 이러면서 와노쿠니에 찾아와가지고 로쿠규가 신시대에 이 새싹들을 혼내주려고 하니까 샹크스가 굉장히 분노한 모습. 만약에 이 사람이 철룡인이었다면 신시대가 두렵다 이러면서 로쿠규랑 같이 체포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적들을 생활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 얘가 만약에 신의 기사단이었으면 교묘하게 해적들의 진로를 방해했을 텐데 이번에 키드 그래서 온콤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필름 레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름 레드에서 일단 나온 거를 보면 오다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샹크스가 흑막이에요 뭐 아니면 착한 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다 작가님이 필름 레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필름 레드에서 진짜 착하고 정의롭게 나왔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샹크스 이 사람이 오다 작가님이 힌트를 준 거를 보면 선역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다 작가님이 이 말한 게 정말 크다고 봅니다. 필름 레드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필름 레드에 뭐 나와? 해군에 적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해적 사왕이다. 그런데 필름 레드를 보면 알 수 있다 했는데 거기서 피거레드 처음 나오는데 필름 레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샹크스가 철룡인인 것을.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이 항상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가 올 거다. 해적들의 신시대가 올 거다. 구닥다리 해적들은 다 빠져라. 호스라인은 딱 4가지다. 왜냐면 MZ세대로 묶이는 게 20대에서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샹크스 30대 후반 아니야? 30대 후반이니까 딱 얘까지 묶일 수 있어요. 신시대 MZ세대는 나까지. 해군의 편인 로쿠규가 와가지고 신시대의 새싹들을 이렇게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새싹을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쿠규가 이제 얘들만 족치는 게 아니라 루피 이런 애들까지 다 잡아가려고 루피, 했습니다. 루피, 키드, 로우 뭐 신시대의 꼬맹이들을 전부 다 납치해가려고 했습니다. 임펠다운으로. 그렇지만 샹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폐왕색 폐기를 뿜으면서 신시대가 두렵나? 신시대 흔들리지 마라! 이러면서 조사합니다. 방금 2세대의 전설들과 대결을 마친 신시대의 관록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만에 나선다면 내가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로쿠규까지 쫓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샹크스 이 사람이 사왕 아닙니까? 솔직히 사왕이기 때문에 이게 흑막일 가능성이 더 적어요. 솔직히 자기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고 있어. 예를 들어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하지마 임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왕이라고 불린 것 자체가 좀 피그랜드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스파이로 심으려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왕으로 심어놓은 것 같은데 할 거면 확실하게. 아카이누가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떡밥인가? 샹크스가 그러면 해적 측의 완벽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루피 뒤통수 치면서 역대급 흑막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왕들은 진짜 해적들이지만 이 친구는 좀 여기 일러스트 보시면 이상해 얘만. 아이 그건 이건 팬아트인데? 이거 공식입니다. 팬아트입니다. 공식 게임에서 나온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샹크스가 일단은 뭐 사왕이기 때문에 흑막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죠. 뭐 사왕까지 갈 필요가 없긴 했어요. 원래 스파이를 주려면 뭐 칠무의 쪽이 더 안전하지. 그렇습니다. 측에서 동료 괜히 아카이누가 배에 진짜 빵꾸 뚫어낼 수도 있어. 사왕을 잡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왜 잡아? 하면서 피거랜드가 아카이누 처형식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왕인 거 보니까 뭐 흑막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